워스쿠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야, 이분 리액션 비디오 진짜 오랜만에 찍는 것 같은데? TVP 태포프렉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는데 지금 이거 반응이 미쳤어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뮤직비디오 올라온 지 거의 하루도 안 된 것 같은데 100만 조회수를 돌파를 했어요. 이 곡의 제목 Top of the Lady입니다. 제가 아직 이 비디오를 보지도 않고 음악도 아직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티저 영상은 한번 봤는데 어떤 느낌일지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물론 여기 프로듀서는 이제 디웨이가 참여를 했는데 제가 예전에 기억하는 TVP의 모습은 카리스마 있고 에너제릭한 느낌이 있는 디바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어요. 딱 제목만 들으면은 뭐 다른 아티스트로 생각을 해보자면 비욘세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생각이 나거든요. 음악이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비디오를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핫한지 저도 좀 알아봐야겠어요. Yo,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음악이 분명 캄보디아의 어떤 문화적인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예전에 반다도 이런 시도들을 했었죠. 근데 문제는 얼마나 이걸 또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로 만드냐가 관건이겠죠. 멋있게 만드는 거. 뭔가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 뭔가 내셔널 프라이드 같은 것도 느끼게 할 수 있는? 역시 내 느낌이 맞았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케이리 페리나 비욘세 같은 대형 디바들 뮤직비디오 보면 되게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스펙타클하고 웅장하고 약간 이런 거. 역시 예상대로 사회적인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뭐 여성 인권이나 뭐 여성 우먼 파워의 약간 그런 것들. 진짜 무슨 팝스타 뮤직비디오 같아. 약간 커스튬 해서 입고 나온 느낌이나 보면 흐메르 원더우먼? 약간 그런 느낌? 야, 영화네. 재밌다. 원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비욘세도 어떤 뮤직비디오인지 막 기억이 안 나지만 자신은 약간 여왕이나 여신, 뭐 이집트 여신 막 이런 것처럼 막 이제 옷을 입고 막 그런 퍼포먼스 하는 뮤직비디오들을 많이 봤잖아요. 원래 그런 뮤직비디오들 보면 예산이 어마무시하게 투입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진짜 이거 보니까 돈을 굉장히 많이 쓴 느낌이 나. 나 이거 비디오의 예산 버짓이 너무 궁금해. 야, 이거 뭐지? 그 웅장한 비디오의 분위기에 맞게 뭔가 랩하는 느낌이나 스타일이 진짜 코인 여왕 같아, 여왕.
약간 이 비디오 보니까 생각나는 거 한마디가 생각나. 한 줄에 한마디. 그 생각나는 한마디가 있어. Only the strong survive야. 어, listen, woman soldier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원더우먼 같은 제가 해외 영화에서 봤던 약간 그런 그 슬로건이나 메시지들이 있네. 이야, 아 진짜 영화야 영화. 어, 할리우드 영화 같은 그런 막 연출들이 있으니까 어 진짜 그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막 눈길을 사로잡는 게 많아요. 어. 예전에도 이분이 이런 뭐 이제 여성들이 약간 일어나라 약간 이런 느낌의 가사들을 많이 썼던 것 같아. 예전에도 음악들을 들어봤을 때 그런 구절들이 있었던 것 같아. 어. 저는 이게 어떤 나라에 옛날부터 깔려 내려오는 어떤 그런 정서들이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 동남아의 많은 나라들은 제가 살고 있는 한국과 달리 모계사회라고 저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정서가 또 깔려 있는 데다가 이제 뭔가 이런 우먼 파워들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비디오들이 나온 거고, 방금 반대로 한국은 가부장적인 제도, 부계사회가 계속 되고 있었는데 이제 좀 요즘에 어떤 성평등이나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고. 야, 트래디셔널한 바이브를 꼭 잊지 않고 넣네. 멋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캄보디아 사람이 아니니까 되게 신기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런 동남아나 어떤 제가 알지 못하는 나라의 어떤 그 나라의 문화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전통적인 거. 그거를 음악으로 갖고 와서 뭔가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로 풀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정형화되고 있던 힙합이라는 그 음악 툴 자체가 뭔가 새롭게 트랜스폼 되는 거를 느낀다니까. 아, 이런 느낌으로 변화될 수 있구나. 저런 느낌으로 변화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반다이 리액션 비디오에서도 말했습니다만 항상 그런 예시가 되는 뮤직비디오가 미스 엘리엇의 Get Your Freak On이에요. 사실은 미국에 살고 있는 래퍼가 일본의 트래디셔널한 컬처적인 바이브를 뮤직비디오에 녹여서, 그리고 악기 소스 같은 것도 약간 일본식 악기 사운드 같은 게 또 들리기도 하니까 약간 그런 것들이 섞이니까 오히려 새로운 뭔가 멋을 창출해내는 그런, 저는 미스 엘리엇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그런 관점에서 TVP의 비디오도 굉장히 저한테는 신선했어요. 캄보디아라는 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문화적인 것들을 힙합으로 이렇게 딱 녹여냈는데 그게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곳이고 굉장히 새롭고 신선하다, 이런 것들을 저는 좀 느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TVP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면서 뭔가 연출적인 부분이 아쉽다는 느낌들이 있어요. 좀 퀄리티적인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번에는 그냥 아예 무슨 할리우드 영화 같은 거를 들고 나와 버리니까 할 말이 없네. 어, 영화입니다 영화. 거의 뭐 이거 카메르 버전의 원더우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